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의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는 1년 내내 핵산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을 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인민들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요.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폭설이 내려도 강풍과 폭우가 와도 핵산 검사를 위해 줄을 서야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